네, 안녕하십니까. ST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점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제가 무슨 날짜라고 말씀드렸죠? STX 유상증자 관련해서 자, 최종 발행가액이죠. 자, 최종 발행가액에 대한 평균 주가를 내는 마지막 날이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1일부터 자, 5일까지 조금 집중해서 우리 한번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연이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제랑 금요일이랑 월요일에는 이 18,000원 위까지 일단 안착시켜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오늘 흐름이 조금 좋진 않는데 장 마감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자, 저희가 일단 오늘 재진입을 들어갔습니다. STX 연이어서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자, 오늘 공시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우드펠릭 관련해가지고 자,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 공시로 나와 있고 자, 네덜란드에 이제 판매처를 두는 거고 자, 계약 금액은 55억 정도 됩니다. 자, STX가 우드펠릿 뿐만 아니라 뭐 니켈 광산 이런 광물에 대한 뭐 운영 자금으로 쓴다라고 해서 유상증자 이 사용처를 밝혔죠. 자, 그게 이제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에 우리 STX가 어떻게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자, 앞으로 우리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자, 호재거리가 많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날짜가 언제다? 1월 5일까지는 조금 좀 집중해서 자, 혹시 기존에 뭐 보유 중이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1월 5일까지는 무조건 평단가 이상에서 탈출하고 재진입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자,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분봉을 봤을 때 자, 저희가 일단 16,400원 부근에서 우리 재진입 한번 해보자. 좀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서 16,400원 부근에서 오전에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안내를 해드렸고 자, 보면은 자, 9시 6분에 STX 관련해서 16,400원 부근에 우리 한번 매수 타점 잡아보자. 오늘 청약 성공 위해서 좀 마지막 날이고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리도 어떻게 보면 좀 잘 잡은 것 같아서 일단 공유를 드렸고 자, 실시간 대응은 자, 저희가 이 텔레방에서 바로바로 진행을 해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저희 자, 손절라인 잡고 가고 목표가 설정해놨으니까 뭐 주가 빠지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저희 방 입장 안 하신 주주님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자, 이쪽에 보시면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시고 자,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린다.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저희 이슈 정리된 거 오늘 바로 이야기 드릴 거고 STX 관련해서 저희가 타점을 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입장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입장하셔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조금 앞으로의 STX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오자마자 바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STX 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배터리 생산하는 이 제조 업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중국에서 핵심 광물 전쟁이라고 해서 자, 이 수출을 안 한다라는 내용을 자,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시킨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죠. 음극재. 자, 음극재 관련해서 전기차 한 대당 이 흑연이 50에서 100kg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흑연이 자, 미국에서는 전체 흑연 사용량의 자, 3분의 1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3%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STX 같은 경우가 이슈 나온 게 있죠. 자, 모잠비크에서 전 세계의 이제 생산량 2위입니다. 자, 흑연 3,700만 톤이라는 이 많은 양에 대해서 판매권은 2019년에 이미 따놓은 상태고 자, 23년 12월부로 개발권까지 따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내용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자, 이게 4일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 4일 날짜로 나와 있고, 근데 이렇게 연이어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호재거리로 봐야 되는데, 자, 왜 주가에는 변동이 없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자, 이전부터 봤을 때 STX가 예전 인적 분할할 때부터 몇배 올랐습니까? 자, 저점 대비해서 5배 올랐습니다. 자, 5배 오르고 얼마나 빠졌습니까? 오른 것만큼 그대로 다 반납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STX 진입하셨던 주주님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2만 원 부근대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 본전 심리가 나옵니다. 아, 지긋지긋한 이 STX 주식 본전 오면 정리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진 주주님들이 많아서, 자, 개인들이 본전 심리를 통한 이 매물대들도 많이 나왔고, 자, 아래쪽에서부터 작업을 했던, 자, 이 작업 세력들의, 자, 차익 실현 물량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이슈들은 어느 정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주가에 대한 이 상향의 모습은 조금 아쉽죠. 하지만 봐야 되는 거는 이 APC 머큐리뿐만 아니라 이 세력들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STX, 자,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유상증자 관련해서 18,000원 부근까지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생각했던 800억 부근까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18,000원 구간을 강조를 드렸는데, 어제죠. 어제랑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18,000원 부근까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차익 실현 물량들도 어느 정도, 자,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STX 1월 5일까지는, 자, 1월 5일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시 조정이 있은 뒤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자, 저희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이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흑연이죠. 자, 이 흑연 관련해서 STX가 뭐 조직 개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집중해서 봐야 될 사항은 뭐냐? 일단 16,400원 부근에 저희 진입했고, 좀 실시간으로 조금 볼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공유를 드릴 거고, 자, 오늘 보면은 저희 쪽에, 자, 제가 오전부터 조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시간의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좀 오늘 장 시작하고서 좀 봤는데, 좀 바로 이탈했다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유, 잘못 보냈네요. 14,600원 부근, 14만 6천원으로 저희가 내려드렸는데, 14,600원 부근에서 좀 매수 타점 잡아보자 좀 전달을 해드렸고, 요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에서 안내를 해드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뭐 해드렸던 게, 14,800원 부근에서도 주요 광물 가격 상승과 추가 매출 발생에 대한 이슈 가지고 저희가 매수 타점 드렸는데, 매수 타점 드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17,700원 부근에서 저희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좀 재진입해보자. 자, 재진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자, 오늘 다시 한번 재진입 들어갔다. 오늘 다시 한번 재진입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자, STX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방 입장하셔가지고 좀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 입장하시는 거는 뭐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신 거고, 물론 비용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비용 발생하는 건 없고, 자, 여기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만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린다.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인 만큼 좀 빠르게 입장하셔서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린다 말씀드렸으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관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STX 물론 좋다. 근데 저희가 대응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좀안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은, 아, 나 지금 하고 싶은데 이 시드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요건은 뭐냐? 저희가 방에 입장하시면 또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자, 보면은 저희가 오늘도 나왔는데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시초가 종목에 대해서, 자, 우리 주주님들 시드 좀 늘려 가시라고 저희, 자, 제가 단타 종목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이 나갔는데 STX 저희 아까 종목 추천해드린 거 이 뒤 이어서 바로 나오죠. 자, 수젠텍 관련해서 저희 오늘 급등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자, 전량 매도하면서 우리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시드 자, 확보했다 자, 말씀드리고 있고 자, 저희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타점을 보면은 자, 뭐 영상에서 꾸준히 안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 계속 타점 나갑니다. 타점이 나가고 자, 방에만 입장하셔도 세 가지의 장점이 있죠. 자, 방에만 입장하시더라도 자, 첫 번째 우리 STX 관련해서 이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 타점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매일매일 나오는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다. 플러스 수익까지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플러스 타점까지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방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좀 입장하셔가지고 편하게 관망하시다가 내가 단타, 단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참여하시면 되고 STX에 대한 정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등등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 받으면서 타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지금 수익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꼭 좀 수익 좀 보실 수 있는 이런 주식장 되셨으면 좋겠고 자, 주식은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장해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 이 주주님들과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저도 배울 점도 많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하셔서 좀 정보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점 왕이었습니다.